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성훈입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빅세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조정 국면 속의 자유낙하라고 할 정도로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빅세븐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슈 종목으로 넷플릭스, 언더아머, 이콜랩을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세븐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고 있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7개 종목의 동향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주요 ETF 3개 종목 확인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 3대 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3% 하락한 34,265.3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2.71% 하락한 13,768.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1.89% 하락한 4,397.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넷플릭스 급락으로 기술주 전반에 하방 압력이 전해졌습니다. 다우가 6일째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모두 4일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이던스 부진에서 비롯된 기술주 중심의 하락장이었고요. 오전 한때 반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번 주 들어 계속 동일한 모습의 장 분위기 연출했습니다. 나스닥은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고요. 2008년 1월 이후 최악의 새해 출발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000포인트 하회했고요. 4일 연속 하락하면서 낙폭은 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FOMC 회의와 빅테크의 실적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채금리와 유가, 금은 모두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10% 넘게 급락하면서 38,300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1개를 제외하고 10개가 하락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장 후반에 소폭 상승하면서 0.13% 강보합 마감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8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경기소비재도 3% 넘게 하락했고요. 소재도 2.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해 보면 질소비료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가 2.6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시설 리츠인 벤타스, 종합의료업체인 VF,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 중고차 유통 업체인 카맥스,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CBRE 그룹, 정보 저장 관리 전문 리츠인 아이언 마운틴, 고령자 주거시설 리츠인 웰타워, 철도 운송 업체인 유니언 퍼시픽,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리츠 관련 종목들이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21.79% 급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 그룹, 지역은행인 허닝턴 뱅크 쉐어즈, 수처리 업체인 이콜랩, 수술용 로봇 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이어컴 CBS, 철강 업체인 누코어, 방송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 소셜 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그리고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SC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은행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비용 상승에 따라서 주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그 주가가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빅세븐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7개 종목 모두 하락했고요. 애플이 4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일째 하락했고요. 알파벳과 아마존닷컴 4거래일째 하락 중이고 테슬라도 2일째 하락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2일째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4일째 큰 폭의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기대를 좀 해봐야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종목별로 주요 이슈 살펴보면 애플은 웰스파고가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펀더멘탈이 강력하다고 분석하고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65에서 $20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65 유지했습니다. 알파벳은 텍사스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독과점 금지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마존닷컴은 오늘 $3,000 선 깨지고 $2,900 선도 깨졌는데요. 베론스가 향후 2-3년간 연 2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제퍼리스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로부터의 점유율 잠식이 이어지면서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 지위가 재확인될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와 엔비디아는 특이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질소비료 업체입니다.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오늘 2.64% 상승했습니다. 개별 이슈는 없었고요. 경기 회복 정상화와 최근 비료 가격의 상승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최근 6개월간 주가가 37% 상승했는데요. 또 투자 회사인 매치나 캐피탈이 지난 4분기에 신규 매수한 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동종업체인 모자익은 3% 넘게 하락했고요. FMC는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이고요.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21.79% 급락했고요.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치 상회했는데 문제는 올해 1분기 구독자 순증이 250만 명으로 예상치인 398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그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우려가 공포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도 잇따랐고요. 그 영향으로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도 7% 가까이 하락했고요. 바이아콤 CBS도 7%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의 주가도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에너지 서비스 관련 업체인 슐런버거가 1.86% 하락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후 수익성 우려가 전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후 실적 우려에 따라서 철도운송업체인 CSX가 3.23% 하락했고요. 인튜이티브 서지컬 역시 7.93%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투자 의견 목표주가 상향한 종목 중에 상승 종목들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가 오늘 1.4% 상승했는데요. 시티그룹이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의 산업 재편이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분석하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를 $29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1.4% 상승했고요. HSBC 증권이 투자 의견 비중 유지로 상향 조정한 비욘드미트가 0.29% 그리고 이그젠 BNP 파리바가 투자 의견 중립으로 상향 조정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이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주 신근저가를 또 경신한 종목들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수처리 업체입니다. 이콜랩이 오늘 8.48% 크게 하락했습니다. RBC 캐피탈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245에서 $225로 각각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 중에는 오토데스크가 5.24% 하락했고요.
갭도 1.25%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오늘 상승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에 투자하는 ETF EWJ가 0.38% 하락하면서 가장 적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정 수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미 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TLT가 1.19% 상승했고요.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ETF UNG가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 특징주 빅세븐 전해드렸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6시 45분에 3프로TV, 7시 30분에 MTN 월가워즈, 그리고 아침 8시 정각에 채널K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